안녕하세요, 주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게 있어요. 리뷰할 게 뭐냐면, 동계에 캠핑을 갔을 때, 난로도를 가져가면 참 좋은데, 백패킹을 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미니멀하게 가실 경우에, 난로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이 좀 댓글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컴퍼레이터, 일명 히터캡이라고 해요. 히터캡이 뭐냐면, 가스 버너로 얘를 가열시켜서 전체를 난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 중국산 있잖아요. 중국산은 여기 페인트 칠이돼 있어요. 이건 지금 비닐인데, 근데 이게 가열이 되면서 이쪽에 열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페인트가 타면서 아마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해 전에 제가 좀 쓰다가 버렸어요. 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간단하게 들고 다니 쓴 히터캡이 없나, 난로가 없나 하다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샀고요. 샀는데 보니까, 이게 국산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쪽에. 많이 뚫려 있는데, 중국에서 판매하는 그 히터캡들을 보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위로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신데, 열이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통에 열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 돼서, 그렇게는 웬만하면은 좀 분리가 돼 호스형 그 버너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제일 낫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맞다. 그 요즘에 다이소에서 그 스테인리스 하수방을 사가지고 두 개 연결해서 쓰는 사람 분들 많잖아요. 여기 단점이 있어요. 요 밑에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이게 못 돌아가게 걸쳐 잡아줘야 되는데, 걔는 이렇게 혼자 삥겨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나 자다가 넘어뜨리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화상이 있거나 텐트가 불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이소 쓰는 건 참 좋은데, 5,000원 안쪽에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그건 약간 비추고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맥가이버가 그렇게 맥가이버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가격은 싸겠지만 어쨌든 목숨이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 그 야외 나와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름 까먹었네. 몽골루 원버너 히터가 원래 명칭이고요. 자세한 제원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여기 한번 보시고, 제원을 보시고, 제가 제원까지 외워가면서 설명하기에는 참 너무 힘들어요. 사이즈는 딱 한 손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잡히고, 손바닥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주의라고 써있죠? 사용 시 비닐을 뜯어서 사용하세요. 써있으니까 비닐을 뜯을게요. 첫 개시라고 뜯고 싶었는데 뜯지도 못하고. 자, 이 비닐을 일단 뜯으시고요. 이렇게 안 뜯기냐, 너는. 새 거는 좋네. 이 가격이 얼마냐면, 오픈마켓에서는, 브랜드마다 틀린데, 오픈마켓에서 배송비까지 해서 19,000원 정도? 19,000원? 그러니까, 16,000 얼마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1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일단은 또, 가성비 좋잖아요, 일단.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이 홈에 여기를 걸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늦게 와가지고. 딱 걸치시면, 그 웬만한 버너들에 여기 다 맞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회전이 안 돼요. 띄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뭐 이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게 뭐, 넘어질 이 걱정은 없어요, 솔직히. 발로 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면 이렇게 안정돼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히트캡. 이거는 파우치 파워로 사가지고
이거 이제 나중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고리 끄자마자 바로 잡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 고리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됐어요. 한번 불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불을 붙여보고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 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작. 얘도 수신기인가 이거? 뭐 연기가 나네요. 뭔가가 잠깐. 그러니까 난로 대용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좀 올릴게요 교준. 색깔이 스테인리스라 열 전도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시뻘겋게 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만 쓸 수 있으면 솔직히 근데. 일반 2인용 텐트에서는 이게 거의 쓰시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다 비닐이다 보니까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리뷰하시는 분들 집에서 하시는데 텐트에서 하시려면 벙커돔2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괜히 뭐 사소한 거에 목숨 걸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 잘 올라오네. 오 금방 따뜻해지네요. 이거 오 좋다. 테사 77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제가 그, MSR 리액터도 좋아하고,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도 좋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크스토브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스를 너무 빨리 먹어요. 1시간 10분이면, 가스가 아예 그냥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소모진한다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아크스토브가 있어 난방용을 쓰긴 쓰는데 이소가스 값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다시 이 히터캡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건 이소가스 써도 되지만 호스형으로 해가지고 부탄가스 어댑터 껴서 연결해서 쓰시면 싼 가격에 괜찮게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방 진짜 따뜻해요. 더 올려볼까 뭐? 빨개지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좋다. 커피 한잔 끓여 먹으면 딱인데. 스테인리스의 열 전도율이 좋고 가격도 좋고요. 시키는 데는 제가 저번에 그 있던 걸 써보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만히 냅두셔야 돼요. 괜히 치운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얘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손잡이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잡지도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꼭 이거 같이 그 파우치 안에 보관하실 때 같이 옆으로 해서 딱 보관하세요.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지 오늘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소가스를 일단 하는데 얘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밑에 열이 많이 안 내려오네요. 오 좋다. 안에는 이미 좀 시뻘개졌고요. 오 후끈후끈하네. 그래서 이게 뭐 백패킹을 가실 때는 이 밑에 아까 밑에 그 가스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 때문에 그 침낭이 빵꾸 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극동계 그 백패킹을 안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꼬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미니멀 캠핑 할 거예요. 이게 더 따뜻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침낭이 빵꾸라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보관하실 때는 패킹하실 때는 맨 꼭대기에다가 거꾸로 파우치에도 거꾸로 보관해서 이동하시는 거나 밖에다 거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우 좋네. 중국산은 밑에까지 가스통이 밑에까지 열이 들어와가지고 위험했었는데 얘는 계속 켜놔도 되겠네. 그렇게 엄청나게 따뜻하진 않은데 온기가 있다? 테사 77도 맞죠 솔직히. 등유 난로를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간이로 가지고 다니면서 백패킹이나 미니멀 캠핑 하실 때 난로가 없으신 경우에는 꼭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MSR 리액터나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나 아크스토브만큼
내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부피는 늘어나겠죠. 그건 감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써보니까 뭐 이런저런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요 밑부분도 요 밑부분도 열을 덜 받고요 지금. 이게 국산이 왜 국산 하는지 알겠네. 자. 끄실 때는 드러낼 때는 끼셔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뵙겠습니다. 차는 모래에 빠지고 참 힘드네요. 힘들어. 간다 간다.